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자. 여기 아주 부엽서가 꽉 쌓였구나. 근데 이게 한아름인데, 한아름. 그게 무슨 나무인지도 모르고 그냥 하여간 나무가 그렇게 꽉 울썩하게 찬 거 보고 나무하고 그냥 빠진 거예요. 그냥 22. 선물이야. 적당히 황색하고 녹색이 섞여 있어요. 예, 그래서 더 아름다워요. 사람을 이해한다는 건 아마 사람을 사랑을 해야 이해할 것 같아요. 뭐 나무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생각해요. 그걸 깊이 이해하다 보면 기쁨이 와요. 그냥 정신적인 기쁨을 손잡았죠. 이거는 빛이 적어도 자라는 나무니까 꼿꼿하게 그냥 아주 하늘 높이 자랐잖아요. 이거 여기는 아주 잘 보존돼서 이게 시범님으로 상당히 좋은 숲이죠. 이게 여기 아주 조그만 새끼나무가 나와 있네요. 이 그늘 속에서도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이 전나무는 이 천이단계에서 맨 마지막에 나타나는 나무숲이에요. 근데 이게 들어서려면은 땅에 양분이 좋아야 돼요. 그러니까 이제 그 앞서 여기서 이 전나무 앞서 살던 화렵수들이나 침엽수들이 땅을 좋게 하면은 그때 들어와요. 시간을 필요로 하는 거죠. 근데 그 사람들은 조급해가지고 왜 그 황무지 때 이 나무를 심지 않았느냐 심어봤죠. 봤더니 전부 죽었어요. 그래서 전나무도 심어보고 잣나무도 심어보고 심어봤어요. 자연의 순리는 아니라는 거죠. 지금 우리들이 가고 있는 게 풀씨부터 또 이제 쌀이시나 이런 아카시나 비료목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한 10년, 20년 지나면은 그 이 낙엽이 지고 그랬을 때 10년 동안에 생성되는 이 소위 말하는 부엽토는 0.5mm 뺏긴 안 돼요. 아, 5mm 뺏긴 안 돼요. 10년 동안에. 그러니까 1년에 0.5mm. 그럼 100년이면 5cm죠. 지금 50cm 정도 되면 아주 훌륭한 그 산림 토양이 되는데 그걸 얻으려면 1000년이 걸려요. 이제 그렇게 지금 그런 점에서 이제 시작, 다시 우리는 그 다른 천이단계로 시작할 준비는 돼 있어요. 그리고 이제 외국의 그 아름다운 숲들, 네. 유명한 숲들처럼 네. 그렇죠. 될 이제 시작점에 네네. 82이네. 90년을 살다가
벼락을 맞았거나 바람에 돌풍에 쓰러졌거나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이걸 비워서 난 다음에 여기다 묘목을 심은 거예요. 나무에 대한 관심은 처음 내가 7살 땐가 그때 집안에 어디 살구나무가 하나 있었어요. 근데 관찰을 하니까 그 씨앗이 떨어져서 많은 묘목이 되는 거예요. 그게 신기하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이렇게 캐다가 화분에도 옮겨 심고 물도 주고 뭐 이랬는데 옛날 어린 시절에 대개들 가죽 귀중한 거 있으면 어디다 감추고 싶어 해요. 그 이제 광 한쪽에다가 자기 아지트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심어 놨더니 거기는 죽어버렸어요. 그 빛이 없으니까 죽은 거예요. 물을 안 만져도. 이게 내가 이렇게 잘못했구나.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어떻게 나무를 살리나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. 근데 하여간,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이막을 택한 그 이유를 가만 스스로 생각해 보니까 그때는 그러니까 58년도죠. 이런 숲은 상상도 못 해요. 온 천하가 다 인가가 있는 데는 다 민둥산이라는 거예요. 근데 그게 삭막하죠. 근데 그 어떻게 하다가 이제 그 농대 저 서울대학교 농대 연습님을 한번 가보니까 이렇게 쫙긋하게 자란 이렇게 굵지는 않지만 꼭하게 자란 소나무잎을 보고 와 그냥 그 민둥산에 벼랑간 그런 게 나타나니까 야 이건 어디서 공부하나 그래서 그거 보고 그냥 제가 전공하는 과목을 선택했어요. 그리고 이제 대학의 그 교수님한테 너 여기 왜 왔냐 이 현식이 박사님 얘기예요. 이 한국의 모든 산에 나무를 다 심으려고 왔습니다. 그러니까 이거 맹랑하구나. 다는 힘들 거야. 그러시면서 이제 넌 떨어질 건데 내가 받아줬다. 대학에 다니면서 이제 그 사태 방지하는 사회방과학이라는 학문 실습을 여주 지방으로 갔는데 서울에서 버스 타고 여주에 이르기까지 양쪽을 보면은 풀 한 폭이 안 나는 민둥산이었어요. 모든 산이요? 민둥산이니까 나무가 하나도 없는 산이에요. 그리고 나무가 없기 때문에 흙이 막 쓸려 내려갔어요. 그러니까 토신도 없고 그런 산이었어요. 서울에서 여주까지? 여주까지 양쪽을 보는데. 근데 현실이 저러니 과연 가능할까? 제가 심어본 나무가 또 죽으니까 그건 이제 이래가지고는 내가 이 나라가 어떻게 살까? 그런 생각을 실제로 했죠. 그게 꽤 오래 갔어요. 미국 가서도 그 생각을 많이 했어요. 어떻게 저걸 놓고 하나. 스승이신 현식이 박사님께서, 제가 박사학위 할 때, 거기서
박사학위 외에 식물 내한성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갖고 와라. 그러셔서, 무슨 말씀인지, 하여간 열심히 했어요. 그리고 돌아오니까, 한국에는 지금 밤나무가, 밤나무 순혹벌이라는 벌의 피해로 거의 재래종 밤나무는 거의 다 죽어간다. 그래서 혹벌의 강한 품종을 일본이 갖고 있어서 일본에서 갖고 들어왔는데 이 남쪽에서 갖고 들어온 밤나무는 추위에 약하다. 그래서 이제 그 품종 중에 추위가 강한 것 또 어떻게 심어야 추위를 견뎌낼 수 있겠나 하는 걸 해결해 다오 그러셔서. 그러나 과거 전국적으로 많이 심어진 재래종의 밤나무가 병충해 중 가장 무서운 밤나무 혹벌에 의해 점차 수확량도 줄어들고 큰 나무는 산이지 5년이면 한강 이북에는 너무 추워가지고 밤나무를 재배할 수가 없었어요. 월동 중 동상 피해가 심한 극한지에서는 근데 우리 산림 녹화 당시에 유실수가 상당히 인기가 있어요. 이왕이면 열매를 따먹자 그러는 사람들 마음에서 이제 그래서 그 밤나무 품종을 북쪽 한강 이북에다 심는데도 이제 성공을 했고 농민들은 또 그걸 접을 붙여서 많이들 심었죠. 그래서 그 다른 과일들 수출해서 벌어들이는 돈보다 밤 혼자서 더 많이 벌어들였어요. 그만큼 기여를 했어요. 이거는 저 시베리아 추운 데서 온 자작나무고 이 수피가 하얀 게 특징이에요. 이거는 남쪽에서 온 편백나무인데 따뜻한 지방에서 여기 북쪽까지 어떻게 살 건가 시험하기 위해서 시험님으로 만든 거예요. 이건 남쪽에서 온 건데 이거 추위에 견딜 수 있나 하고 많이들 걱정했는데 지금 46년을 그대로 버티고 선 거 보니까 성적이 괜찮은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이걸 또 심기 전에 내한성 검사를 미리 좀 해요. 어느 정도 온도까지 결정 살 것인가 그래가지고 어느 선이 되면은 이런 또 시험님으로 확대하고 나무를 베어서 우리가 그 나이테나 이런 걸 가지고 생장 속도를 측정하고 이래 비슷한 산지에는 이 나무를 심자 뭐 이런 결정을 내리자. 어이구 여기 리기다 소나무가 있네. 여기 있는 나무가 리기다 소나무예요. 근데 이 1973년도에 심었으니까 46년생 된 나무인데 그 직경 생장이 볼만해 괜찮아요. 이게 상당히 잘 자라는 나무예요. 이 나무는 원래 일본 사람들이 자기네 그 사방지를 복구하기 위해서 약 100년 전에 도입을 했던 건데 그걸 다시 우리가 한국으로 도입을 해서 상당히 많이 심어졌어요. 주로 초각지에 많이 심어졌어요. 우선 녹화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잘 자라니까 거기다 많이 썼죠. 1등 이것도 2등 공신은 돼요. 아카시는 1등 공신이고 이건 2등 공신쯤 돼요. 민둥산이 저를 부른 거예요. 가는 데마다 사막처럼 그냥 풀 몇 폭이 나오고 또 장마철이면 그 모래가 쓸려 내려와가지고 논밭을
이제 다시 황폐지로 만들고 그러는 거 보고, 아, 우리는 희망이 없다 그랬어요. 그 당시에는 모든 국민이 산에 나무를 심어서 황폐지를 복구한다는 거는 거의 애국의 수준이에요. 그러니까 희생들을 많이 했어요. 국민들이 거의 무보수로 가서 뭐 일하고 나무 심고 무슨 그리고 나무를 베지 말라 그랬을 때 다 지켰어요 그냥. 그런데 그거하고 맘 먹은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그런 환경이 저로 하여금 뭐 이렇게 제가 걸어온 길을 걷게끔 만들어준 것 같아요.